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물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3년 1월 9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평의의 러시아 적대 정책 때문에 부패 형사 차별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하원에 협약 파기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지난 1999년 1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체결된 부패 형사 처벌 협약은 공직자와 민간 기업 직원 등의 수뢰 금지 조치 등을 포함하는 가입국의 반부패 정책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 등을 포함해 50개국이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것도 탈퇴하여 서방 세계와의 연을 완전히 끊겠다는 것입니다. 1월 9일에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스바토베와 크레미나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스바토베 북서쪽 15km 지점에서 전투가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토베 인근에서 활동 중이던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크레미나에서도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크레미나 북서쪽 22km, 크레미나 남쪽으로 10km, 크레미나 북쪽으로 6km 지점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해 공수부대와 중장비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군사 평론가들이 평가하기에 우크라이나군은 크레미나와 리만 지역에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크레미나 인근에서 장비와 병력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는 이 지역에서도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러시아 병참선을 따라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루안스크 인근에 있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채굴하고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1만 3천 명의 사람들에게 가스가 공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흐무트입니다. 러시아군은 솔레다르 주변과 그 주변 지역을 공격하였습니다. 바흐무트 인근 도시인 솔레다르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육군 사령관은 솔레다르를 방문하여 솔레다르는 아직도 우크라이나군의 통제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24시간 내로 러시아군이 솔레다르를 포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솔레다르 내에 있는 종군 기자들에 대한 소개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바그너 그룹이 솔레다르에서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은 솔레다르 인근의 도시인 바흐무트스케, 파라스코빌프카, 크라스나호라 지역을 점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지역에 대한 지상 공격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바흐무트 남서쪽 7km, 남서쪽으로 25km에 대한 지점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바흐무트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약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서부 외곽을 따라 지상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도네츠크시 북서부 외곽의 보디아네, 페르보마이스케, 크라스노우리브카 인근과 남서부 마린카, 포비에다, 노보미알리우카 인근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마린카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소위탄을 발사하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위탄의 발사는 헤르손 지역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